아, 사노테라피요? 사노테라피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작년 2020년 7월인 것 같아요. 사노테라피 하시는 대표님이 연락 주셔서 이런 기계가 있는데 한번 원장님 대보 한번 받아보세요. 영상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영상 보고, 아, 이 대표님 어떡하지? 사기당하셨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봤는데 막 통증 치료하는 환자들도 금방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왜냐면 그냥 손만 댔는데도 근육이 풀어지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또 복근도 금방 생기고, 비만 환자들 임상 사진 봤는데 복부살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 사기 같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그 임상 테스트 한번 받아달라고 했는데, 데모 받아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바쁘다는 이유를 대죠. 못 믿는다고 말씀 못 드리고. 계속 연락 왔는데 작년 12월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시죠. 뭐 한번 기계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데모를 받진 않았어요. 저희 직원분한테 먼저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직원분 한 10분 있다 나왔는데 어떠셨어요라고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원장님 이거 대박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약간 서해부 쪽으로 붓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요 기계 치료 10분 받았는데 서해부 쪽이 뚫리는 느낌이 확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어깨를 제가 받았고, 무릎이 사실은 좋지 않아서 무릎을 받았는데, 사실 의사 중에 허리나 무릎, 발목이 좋은 의사는 없을 거예요. 계속 앉아서 일을 하거나 시술을 계속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오른쪽 발을 디디고 한쪽으로 서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발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시술, 사노테라피로 시술을 받고 나서 무릎 쪽에 통증이 바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기계를 그냥 병원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은 통증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프팅 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환자들 이제 복부에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복부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제 평생에 생겨보지 못한 복근이 생겨서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저희 병원에는 딱 맞는 기계여서,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노테라피 기계가 3개가 있을 정도로 환자분들 만족도 굉장히 높아서, 한번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뭐예요? 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만큼 좀 파워풀하고 좀 새로운 개념의 기계다. 뭐 기계 이론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